후추를 일단 다듬습니다. 다듬어서 식재를 할 거예요. 잎을 전부 날려줍니다. 깨끗하게 날리고요. 뿌리도 긴 뿌리 다 잘라내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놔야지만 이게 퍼지면서 세력이 좋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다듬는 거 끝났습니다. 다듬는 거 끝났고요. 이제 갖다가 식재를 하면 돼요. 현장 도착했고요. 이제 식재를 하겠습니다. 요소를 살짝 날렸고요. 질소질비료. 그리고 골 간격을 아주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놨어요. 그리고 이제 붙여가지고 식재를 할 겁니다. 골 간격이 넓으니까 약간씩 붙여서 해도 잘 자랄 거예요. 비 오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. 식재가 완료가 됐고요. 골 간격은 35에서 40 정도 되고, 촉은 4-5 촉씩 해가지고 5, 6cm 띄어 놓고 심었습니다. 간격으로. 복토까지 다 됐습니다. 오늘이 4월 4일이고요. 심은 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. 풀 한번 맺었고요. 비료 약간 시비를 했습니다. 오랜만에 한성 들어와서 보니까요, 그래도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. 자,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비를 좀 했거든요. 그러니까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자라겠죠. 이런 식으로 포기 나누기를 꼭 해놔야지 쇠퇴한 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. 네, 이것은 재작년에 조금 전에 보신 그 부추 나눠 심기 포기 나누기 한 것처럼 한 건데요. 이렇게 컸습니다. 요거는 두매 부추라고 하는 거, 삼부추 영양이 더 좋은 거예요. 네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